꼭 인수하라고 싸게 나오면은 오히려 사업운이 좋다고. 아니, 일단은 내말좀 들으라고. 다른 데서 얘기한 걸왜 나한테 얘기를 해? 다른 무당이 얘기한 걸 내가 그 무당이야? 뭐 일적으로 그 친구도 일적으로 이거는 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니까. 넌 나한테 전볼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마스크 벗을게요. 네. 손소독 제품. 자, 주소 대봐. 주소? 응. 경기도. 끝이야? 네, 끝. 이런. 아예. 생일은? 네? 생일. 생일. 공부를 안 했구나. 응? 뭐 중학교 때 뭐 사고 치고 다녔죠 뭐. 공부 안 하고 애들이랑 싸우고. 그러고 살았어요. 자랑이다. 응? 자랑이야. 아주 시끄럽지. 자랑이지 자랑. 씩씩한데? 응? 야, 대답 잘해. 응? 네. 뭐를 해보려고 그랬나? 어? 이번에 좀 크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자, 올해는 자네가 삼재야. 원래는 기술로 벌어먹어야 되는 사주들은 말자, 서비스업으로. 자, 부모 보기 없댄다, 네가. 일찌감치 네가 객지에 나와서 네가 학업도 일찌감치 그만두고 네가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 뭐야? 이런 조금 그런 데도 들어갔다 나왔니? 교도소 같은 데도? 뭐 교도소 두세 번 갔다 왔죠. 인간관계를 잘해라 그러셔. 인간관계라는 거는 주변의 지인들, 사람들, 또 네가 부모 아니면 친구 관계 이런 거를 좀 잘해야 돼, 네가. 지금 인간의 네가 오래 자칫 잘못하면 네가 희망일 수 있어. 어? 남의 말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내 말이 맞다고 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게 있어.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거야, 그거. 뭐든지 매사에 좀 돌다리고 두둑이고 조금 매사에 좀 조심 좀 했으면 좋겠어. 올해는 또 삼재가 들어서 네가 1월 월일에도 네가 올해는 재물을 내보내는 수야. 마음 먹은 대로 네가 좀 뜻 먹은 대로 안 되는 수고, 뭐든지 조금 네가 앞서가는 게 있어. 응? 성급한 게 있다. 금전이 들어오면은 네가 나가기가 바빠. 재물이 모아지질 않아. 지금 뭐해, 일을? 지금 서울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 아가 집에 사업한다고 했잖아. 이제 아가씨들이랑 같이 사업하고 있어요. 뭐? 오피스텔. 오피스텔? 뭐 유락 뭐 이런 거? 아니 뭐 마사지 받으면서 성매매하고 그런. 잘 돼요? 뭐 좋은 돈 좀. 응? 잘 돼요? 잘 되죠. 월 5천 정도는 됩니다. 5천? 네. 많이 버네. 응? 이 나이에. 돈은? 돈은 뭐 어느 정도 모아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크게 사업 하나 하려고 또 인천 쪽에 가게를? 네, 괜찮은데. 올해 변동을 하면 안 돼. 너 깨져. 변동 수 없어. 내년까지는 힘들어.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이거 잘 되면은 그냥 그걸로 밀고 넘어가고. 가게 그 장소 주소 알죠? 아, 주소 잠깐만요. 가게 이름은? 뭐? 또 이 저기 전 여기 이 가게 사장 이름. 사장. 나이. 이 사장님이 일 그만두시고 손 닦고. 이 사람. 저한테. 응? 이 사람 잘 아는 사람이야. 뭐 같이 사업하고 그랬으니까 뭐 2년 정도 만났어요. 이 사람하고. 네. 너 이 가게 인수하지 마. 너 자칫 잘못하면 이 가게 네가 함정에 빠질 수 있어. 이 사람 관제 꼈어. 그쵸? 아니요.
관제에 분명히 있을 거야. 아, 없어요? 아니야. 제대로 알아봐. 너 자칫 잘못하면 너 여태까지 고생해서 번 돈 여기에서 함정에 들어가서 너 돈 다 날릴 수 있어. 올해 그런 기운이야.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말이 안 맞으면 선생님 간판 내려. 어? 근데 또 다른 데 가면은 다른 데는 꼭 인수하라고 싸게 나오면은 오히려 사업운이 좋다고. 아니 일단 내 말 좀 들으라고. 다른 데선 얘기한 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해. 다른 무당이 얘기한 걸 내가 그 무당이야? 너 지금 너 이 가게가 궁금해서 나한테 전보러 왔잖아. 그치? 너 올해 삼재야. 너는 올해 삼재인데가 네가 올해 일주에 어? 네가 이내 일주가 있어. 어? 네가 정월생일인데 네가 뭐가 되겠니? 어? 아, 그럼 됐고 저 지금 업소 쪽에 아가씨랑 사귀고 있는데 그 궁합이나 좀 봐주세요. 뭐? 궁합이나 좀 봐달라고요. 궁합? 네. 업소에 있는 애하고 사귄다고? 네. 그냥 대강 살아. 응? 아니, 자꾸 빨리 그냥 뭐 궁합이나 좀 봐주세요. 야, 너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거니? 뭐 명륙조니? 어? 봐주세요. 야, 엽서에 있는 애를 그 남의 남자 품에서 그렇게 노란한 여자하고 뭔 궁합을 봐, 너. 인생을 왜 이렇게 막 살아? 아니, 그거는 일적으로 그냥 하는 거고. 실제 저랑 둘이 사랑해요. 뭐 일적으로, 그 친구도 일적으로 이거는 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니까. 넌 나한테 전볼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그 여자하고 좋다고 한들 네가 내 말을 믿겠니? 나쁘다고 한들 걔 이 여자하고 안 좋다고 한들 네가 내 말을 믿겠니? 내가 봤을 때는 그 여자 너나 마나 이제 너하고 안 맞는 상황이 보이거든? 근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고 네 기분 탓에 기분대로 막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뭘 점을 봐. 아, 믿어가지고 온 거잖아요. 믿으니까. 궁금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가 이 여자하고도 어떤 정상적인 그런 사항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선생님 봤을 때 얘 좀 이상하지 않... 너 이상한 것 같아. 응? 마음을 막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뭐 네 기분 탓에 막 여자들도 그냥 되는 대로 막 네가 이렇게 자꾸 선생님이 너한테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아니 뭐 그래서 안 봐주실 거예요 그래? 엄마 같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말 들어 이 새끼야. 응? 말 들어 좀. 아 그럼 빨리 궁합이나 좀 봐. 제가 승인 노래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카메라 꺼. 아이씨 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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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합 봐달라고요. 나 너 궁합 안 봐줄 테니까 나가. 너 얼른 나가. 제가 2년 후에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조만 새끼가 다 있어 진짜.